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 윤정도입니다. 오늘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쪽도 있었고요.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쪽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요,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씩 웃도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림목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일부 흘러나왔을 뿐이지 전체적인 추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다. 여전히 긍정적이다. 여전히 주도 업종분들의 실적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자, 내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기준에서도 오늘처럼 쇼스홀딩스처럼 그냥 상한가 랠리 나올 수 있고 또 1월 말부터 지금까지 170%대 폭등 랠리가 나오고 있는 해운업체의 대표 종목 HMM의 흐름처럼 목요일에도 불기둥 종목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노란톡 국민톡에 참여하셔서요, 무료 자료 받고 무료 교육 받고 그리고 불기둥 종목 잡아내실 분들만 참여하십시오. 선착순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2부 진행을 맡은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알찬 주식교육 진행해 주실 건데요. 지금 시장... 주식시장에 내가 이미 발을 들였지만 내 종목만 오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을 위한 주식교육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요, 생방송 시청하시면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오픈 채팅방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늘의 번호 윤정두 샵 33, 윤정두 샵 33입니다. 이 번호 검색하셔서 입장하셔도 좋고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어떤 점이 좋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각종 도서 자료, 캔들 자료 모두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오늘 밤 11시 10분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 또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 링크는 이 오픈 채팅방에서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교육 더 필요하다, 나도 더 계속 교육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셔서 이 모든 교육과 자료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 모셔서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 지금 현재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미국장에서도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국내 증시의 흐름도 탄력적으로 나와야죠. 오늘 같은 경우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의 흐름만 아시아에서 좀 많은 약세를 띄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기준에 일본 증시는 0.2% 그래도 강보합 이상의 흐름, 호주가 0.4%의 강세 흐름, 지금 또 유럽의 강세, 국내 증시의 눌림목 내일이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일 기준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진행됩니다. 삼성전자의 그러한 실적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오늘 기준에서 1.6% 너무 많이 미끄러졌던 이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만에 하나 전기전자 업종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처럼의 흐름, 추가적인 하락 종목의 확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 기준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락 종목이 많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뭐 50개 종목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은요, 800개 종목 수준의 하락이 연출이 됐었죠. 코스닥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정기전 접종이 그런 흐름이 연출되면 코스닥 시장은 12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 추세로 연동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시장 IT 조정받고 자동차 조정받고 나머지 해운, 조선, 철강이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큰일 나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전체적인 조정입니다. 근데 지금의 흐름은 어때요? 시장이 조정의 기준인가요? 아니죠. 자, 결론적으로요. 굵직한 IT주들, 또 LG화학, 또 자동차주들의 실적 발표는 전부 오픈됐습니다. 실적은요, 전부 긍정적이에요. 근데 왜 눌리냐고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차트를 보시더라도 황금 대바닥주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미끄러져요. 대바닥주 그만큼 실적이 안 되고 펀더멘탈이 안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종목군들 시장 주도주들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시금 요 라인을 돌려놓는 지금 요 바닥권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요 간극이 그렇다고 넓지도 않아요. 요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업종이 과연 무엇일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누구? IT 자동차 LG화학. LG화학이 91만 5천 원으로 시간을 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제와 오늘 기준, 뭐 현재 시간의 기준, 또 우리나라의 기준, FOMC 회의의 흐름. 이 FOMC 회의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의 안건이 이제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1년에 8차례 움직이는 이 회의 중에서 두 가지의 안건 기준.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대응 부분이 어떻게 될런지. 두 번째 기준은 테이퍼링 시점을 언제로 잡을런지. 윤정두는 이게 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부분의 흐름이 시장의 실질적인 랠리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더 움직임을 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다 고점을 넘기고 있어요, 지금. 테이퍼링을 단행한다는 건 뭡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더 이상 양적 완화를 단행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없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해서도 이제는 슬슬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 거품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유동성을 회수하는, 적절하게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그런 긴축, 출구 전략, 그런 기준이 형성이 돼서 이 테이퍼링이라는 경우에 부정적인 역할이 아닌 긍정적인.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2013년도에 긴축을 단행했을 때 시장 어때요? 급등 랠리가 이어졌죠. 2013년도에 급등 랠리 5월 23일 날 버냉키 연준 의장 그 당시 기준에 버냉키 의장이 긴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 써왔었는데 그 기준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합성을 해서 만들어놨죠. 결론적으로 이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살아나서 시중의 유동성을 다시 가지고 온다의 기준. 그런데 한 가지 또 남아있는 것은 기준금리의 인상이죠. 기준금리 언제 인상했어요? 2015년 12월에 인상합니다. 언제 이후에요? 2006년 6월 이후에 9년 만에. 그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 한 번에 25bp씩. 총 4.25%포인트를 올렸죠. 그렇게 돼서 기준금리 1%에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금리를 2006년 6월까지 올린 금리를 언제요? 2007년도 9월 달에 뭐 때문에? 서브프라임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죠. 그 이후에 리먼 브러스 터지고 급격한 금리 인하.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양적 완화. 그 부분을 2013년도에 어떻게 합니까? 테이퍼링을 단행했다. 그러고 나서 폭등 랠리예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긴축을 단행하면서 경기가 굉장히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FOMC 회의 때 언제쯤에 뭐 올해 기준에 혹은 내년 상반기 기준에 근데 지금 예상하는 건 올 하반기를 보고 있어요. 테이퍼링을 단행을 하게 되면 긴축을 단행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 때문에 밀려 내려올 수 있죠. 시장은. 근데 그것은 뭐다? 편입의 기준점이 된다. 이런 흐름의 기준에 요 바닥을 잡는
지금 IT 자동차가 요 바닥에 있는 기준이죠. 그죠? 요 간극이 크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요번에 만약에 테이퍼링 관련된 내용, 출구 전략에 관련된 내용, 거기서 주춤거려서 동반적인 눌림이 나온다면은 최대의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고점을 다시 넘기는 흐름은 당연한 수순이다. 왜? 긴축을 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잘 이해만 되시면 지금의 IT 자동차 LG화학의 어려운 부분, 어떤 게 어려운 거예요? HMM은 폭등이에요. 근데 IT 자동차 LG화학은 못 가요. 일부 손실도 났어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죠. 실질적으로는요. LG화학 90만 원대 시간에서 올려놨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지경은 아니죠. LG전자가 일단 어찌됐건 16만 원대 중반 이하로 또 눌려졌지만 17만 원 공방하던 그 기준에서 버거운 수준은 아니죠. 물론 하이닉스 13만 원 좀 화가 나고 삼성전자 8만 2천 원 수준 화가 나고 아니 삼성전기가 또 19만 원 이탈돼요. 굉장히 화가 나고 자동차 업종분들도 화가 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요 간극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 정도 범위. 자,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이번에는 다시 LG화학도 100만 원 다시 올라가자. 사랑해요.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구나.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LG화학 실적에 대한 해석 부분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업종분들 실적 나오고 눌렸습니다만 LG화학 일단 어찌됐건 시간에서 빵! 거래대금 실어주면서 빵빵! 올라갔습니다. 이런 흐름이 LG그룹주 전체적으로 또 LG전자, LG디스플레이까지 전부 긍정적으로 나와주기를 사랑해요. 우리 사랑하고 있잖아요. LG그룹주들. 이 12월 23일날 이 LG전자가 상한가까지 진행되는 윤정도 34년 주식하면서 처음 봤어요. 두 번째 본 겁니다. 두 번째. LG전자의 상한가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한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을까요? 실적이 그렇게 우량한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어제 야간에 어제 27일 23시 10분부터 해서 오늘도 23시 10분에 야간 온라인 교육합니다. 00시 5분까지 교육을 해드렸죠. 그리고 오픈해드린 종목군 HMM, SK 바이오사이언스, HMM, SK 바이오사이언스 1월 이후의 기준이고 1월 15일 이후 그 다음에 교육받은 날짜가 4월 8일 이후 주력주에서 좀 못 움직이더라도 HMM 세 달 동안 여러분들께 1월 말 2월 3월 4월 그냥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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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주력주에서 좀 눌려있더라도 이렇게 만약에 주력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샀다 그러면 아하 앞으로 주력주에서 조금만 움직여주면 이런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윤정도가 교육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HMM은 오늘도 시가총액 1조 이상 260개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준점이 진행이 되다 보니 오늘 개장 전 8시 50분에 어디서 노란통 국민통 안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있어요? QR코드 있죠? 빨리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휴온수 글로벌 결론적으로 휴온수 글로벌 네? 4월 20일 이후에 28.54% 휴온수 글로벌 오늘 기준에서 휴온수 글로벌 상한가 빵 목요일날 상한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혹은 뭐 숫자 333 상상상 휴온수 글로벌 이번 주에 지난주엔 상한가가 없었죠. 2주 전에 3주 전에는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 상한가가 있었고 이번 주에 수요일날 드디어 상상상 움직였습니다. 휴온수 글로벌 이러한 상한가 종목군들을 시장이 눌려져 있고 주도주가 눌려져 있다고 아우 힘든 게 와요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한 주 정도 두 주 정도 짜투리 금액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왜? 5분봉, 1분봉, 뭐 10분봉, 30분봉 분봉 차트의 기준이 일반 종목의 또 일반적인 흐름에 일주 월봉하고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분봉 기준에서의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어떻게 됩니까? 캔들의 크기가 커진다. 그런 교육 다 받아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한가의 흐름, 이러한 변형 상승 인테어의 학기형의 흐름 전부 잡아내셔야죠. 마찬가지 삼성 엔지니어링 누적 수익 19.29 근데 이 종목 같은 게 개별 매매 기준 또 여기 써 있잖아요. OMA, 20MA
2천억의 거래대금이 안 된다면 OMA, 20MA 거래량의 기준을 보자. 거래량, 거래대금, OMA, 20MA.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폭의 흐름. 결론적으로는 주도주가 못 가고 이런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부럽긴 한데 되돌아서 한 발 뒤에서 보면은 고자리가 고자리다. 주력주만큼이 없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그렇게 힘들고 77만 원까지 이번에 밀고 내려갔는데 결국은 실적이죠. 결국은 실적. 이 실적 부분을 정확히 놓고 보신 게 이거예요. 작년 실적, 1분기 실적도 중요한데 작년 실적에서 뭘 보시냐면은 매출 부분의 2차 전지는 41%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결국은 적자였어요. 전지사업 부분 결국은 적자. 결론적으로 화학업체라는 거예요. 기초소재. 그러면 해운, 조선, 철강. 해운업체가 발주하고 조선업체가 수주하고 철강이 거기에 또 후판 등등 철강을 넣고 결론적으로 자동차의 긍정적인 흐름까지. 기초소재죠. 경기가 살아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해운과 더불어서 석유와 기초소재죠. 거기에 2차전지 부분의 물적 분할의 이슈 부분들. 이 부분 흥행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LG화학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월봉 기준에서 이런 때 굉장히 힘드셨지만 왜요? 물적 분할가 악재라면서요. 윤정도는요. 악재 아닙니다.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흐름이 뭔가 악재가 있는 것처럼 폭스바겐, 테슬라 결국은요. 이 라인을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시장은 지금 사상 최대치에 또 FOMC 회의 때 뭘 기대를 해요? 추가 양적 완화가 아닌 이제는 배가 불러진 거죠. 테이퍼링. 언제 진행하는지. 출구 전략 언제 나오는지. 그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주도주에 대한 자신감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목요일에도 HMM처럼 매일매일 불기둥 나오는 종목 목요일에도 시온스 홀딩스처럼 그냥 상한가 빰빰빰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 잡으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십시오. 선착순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잘 보고 계실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함께 참여하면 정말 좋을 오픈 채팅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찾아주시고요. 윤정두 샵 33, 윤정두 샵 33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또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여셔서 찍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각종 자료들 그리고 교육들, 추가 교육들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이 오픈 채팅방 무사히 입장해 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석 체크 키워드 불기둥 가겠습니다. 자, 불기둥 불기둥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면요. 오픈 채팅방 지금 얼른 입장해 주시고요. 여기 오픈 채팅방 메시지에다가 불기둥 불기둥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윤정대 전문가님 매일매일 쉬시는 법이 없이 계속해서 알찬 교육들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도요. 교육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밤 11시 10분 오늘 밤 11시 10분에 추가로 무료 교육 강의 진행해 주시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 무료 교육 강의 링크 올라올 거니까요. 오픈 채팅방에 계속 남아 계시면 온갖 혜택들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출석 체크 모두들 잘 진행해 주시고 계신지 오픈 채팅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 입장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벌써 지금 실시간으로 1013명, 벌써 1000명이 넘는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선착순으로 우리가 정해진 인원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다 차버리면 여러분들 더 이상 입장하실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생방송 중에만 무료로 오픈되어 있고요. 지금 얼른 입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네, 이영찬님, 그리고 이래홍님, 네, 팍스경제TV님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 출석 체크 진행해 주시고 계세요. 조성용님, 송윤성님, 김태님, 임상빈님 계속해서 출석 체크 해주시고 계시고요. 새로 입장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지금 입장해 주시고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남아서 실시간 소통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윤정대 전문가님 모셔서 오늘 교육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휴온수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이 있었고 어떻게 대처가 됐는지. 자, 휴온수 글로벌 4월 20일부터 변동성이 뭐 지속되고 있었죠. 결론적으로 오늘 개장 전에, 그러니까 노란톡 국민톡에 오면 뭐가 좋아요 하시는데 교육받고 노란톡에 이런 내용들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휴온수 글로벌 오늘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을 들여다보시죠. 상한가 진입하면서 목표 거래량은 수반되지 못했습니다만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거래대금이 형성이 됐죠. 오늘 기준에서 보면 시초가가 14%인데 이렇게 어떻게 따라붙어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눌림폭 11%의 상한가죠. 자, 그럼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가 교육을 온라인상에서 23시 10분에도 교육해야 된다 그랬죠. 그 교육 화면입니다. 온라인 교육 화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시가총액 1조 이하. 그렇게 하고 이 교육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교육 내용이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예?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기준. 응? 개상 땁니까 그러면? 이 희한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럼 그러지 말고 그냥 따따따 한번 가시죠. 따따따. 따따따. 개장 전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따라잡을 수 있다. 따따따 한번 갑시다. 따따따. 예? 따따따. 능동적으로. 지금 광고쟁이들이 굉장히 겁도 없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말씀드렸어요. 광고하시는 분들 방송 보면서 막 들어와요. 큰일 납니다. 내일 바로 검찰 그다음에 금융당국에 바로 고발 조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 닫은 업체 무지 많아요. 불법 광고쟁이들 못 들어와. 따따따 빨리 가. 따따따. 개장 전에 우리끼리 잘 들여다보고 교육받아서 오늘처럼 휴온스 글로벌처럼 그냥 개장 전에 8시 50분에 올려드려서 결국은 상한가 가는 종목.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최대 10%까지만 따라붑니다. 오늘 장중에요. 14% 갭상승 이후에 툭 그러나서 쭉 미끄러져서 7%까지 눌려졌어요. 그럼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14%까지 움직였을 때 기준 거래량이 좀 못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눌려진 이후의 흐름인데 돌려질 때 흐름에서 2천억 원의 수준의 거래대금 그것을 계산할 줄 아는 분들이셨다면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시초가 이후에 들어올리고 눌렸든 눌리고 들어올렸든 이 바닥권까지 내려온 게 7%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윤정도가 말씀드렸죠. 기준거래량이 터져 있고 돌려질 때 흐름에서 OMA, 20MA 혹은 앞전거래량의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수준 그렇게 해서 요 범위에서 따라붙을 수 있었다면 시초가를 넘기는 흐름에 거래량이 수반돼서 따라붙을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7에서 14% 수준의 편입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차익실현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의 편입 기준은 강세를 띠니까 우와 나도 들어갈래 누구나 다 들어가. 선생님 저 있잖아요. 편입은 잘해요. 차익실현을 못하겠어요. 이 정형화되어 있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그러한 종목, 이러한 종목의 교육을 받아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익실현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1조 미만의 중소형주는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차익실현한다. 또 여기에는 지금 오늘 깜빡하고 제가 또 화면을 안 넣어놨습니다만 상한가 기준에서도 절반 이상의 차익실현한다. 50%. 상한가 들어갔어. 근데 화장실을 못 가요. 왜? 심리적인 면 때문에 쭉 뻗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화장실도 못 가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직장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처하기 어렵잖아요. 결론은 교육용으로 들어왔는데 상한가다 50% 차익 실현한다. 네? 그리고 상한가 풀려서 미끄러져 내려오면 나머지 물량의 기준 상한가 대비해서의 2% 3%까지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오늘 기준에서 캔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목요일에도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종목이 휴온수 글로벌처럼 이렇게 상한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료 줘라. 빨리 자료 줘라. 조금 전에 그 자료 되게 많은 물량인 것 같은데 빨리 줘라 하시는 분들 빨리 오십시오. 선착순 이제 100명까지만 입장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12개 방 중에 오픈해 놓은 방이 1000명이 훌쩍 넘어가 있죠. 여기서 1000명 중에 이제 100명만 더 들어오시면 문 닫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역시 우리 윤정대 전문가님, 실력자 중에 실력자신데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률로 증명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주신 분들은 이미 우리 윤정대 전문가님의 교육 듣고 상한가 가는 종목 잡아서 차익 실현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윤정대 전문가님의 비법을 통해서 얻어낸 따끈따끈한 수익률 자료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 아침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자, 휴온스 글로벌 오늘 신규 공략 종목으로 장 열리기 전에 미리 교육해 주신 종목인데요. 29.91% 바로 상한가 기록했죠. 네,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노란톡 교육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 6.07%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28.25%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방송 교육 종목도 살펴볼게요. HMM 8.56% 상승해서 누적 수익률 179.37% 기록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3.24%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 25%를 기록했습니다. 네,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런 빵빵한 수익률 우리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줄 윤정두 전문가님만의 특급 노하우.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윤정두 샵 33, 윤정두 샵 33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기만 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얼른 참여하셔서 이 알찬 교육들 모두 받아가시고 혜택도 모두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윤정두 전문가님 다시 한번 모셔볼게요. 자, 벌써 1040명에 달합니다. 이제는 60명 정도만 들어오시면 더 붙들어주세요. 60명도 안 되네요. 50명만 들어오시면 이제 인원이 꽉 찹니다. 12개 방에 꽉 차 있으시죠? 꽉 차 있으시고 지금 열어드린 방만 이제 1000명 넘기고 1050명 넘기고 빨리 들어오십시오. 작년 3월 이후에 16000명이 들어오셔서 나가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그때 시장에 맞게 종목군들 잡아내주는.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화두가 뭡니까? 사실상 HMM 빼고는 얘기할 수 없죠. 또 최근 들어서는 최근 며칠 동안에 또 추가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준이 되죠. SKIT가 지금 신규 상장을 위한 지금 뭐 청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 흥행의 기준도 잡혀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료 내용들을 간직하고 있죠.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용의 기준에서 항상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1월 이후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오늘 기준에 시가총액 1조 이상 재료 종목 이제 260개가 된다고 해서요. 260개 종목 중에서 이러한 상승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13위에 놓여진 이러한 상승률 12조 5천억짜리 종목의 흐름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고 결과적으로는 누적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그럼 언제부터 기준을 잡아드렸냐라고 한다면 시간 내에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아 상한가가 아니라 급등이죠. 급등 진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장에서의 장악형이 뜬 이후의 흐름.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자 캔들 한번 갑시다. 교육 자료 주세요. 캔들 자료 주세요. 캔들. 선착순 오늘 100분까지만 딱 드리면 100분. 2부 시간에는 12개 방에 각 100분까지만 캔들 도서 자료 주세요. 이 캔들 도서 자료 2016년도에 기초 도서를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정두가 만든 12번째 책이에요. 12번째 책 중에서 그냥 캔들 주린이가 배워야 될 필독서 그냥 여러분들께 뿌려드립니다. 이 도서만 보면요. 어떤 기준이 잡혀요? 결과적으로는
캔들 교육 받고 그리고 나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이 장학형의 교육 받고 나서 상승 장학형 이 기준점에 되돌림과 그리고 편입의 기준점 이 편입의 기준점만 제대로 아셔도 이거 전 세계적으로 없는 내용이죠. 그냥 상승 장학형이 떴다 반전할 수 있습니다. 끝. 윤정도는요 상승 장학형이 뜨기 전까지의 기본 전제 조건 전부 알려드리고 그리고 상승 장학 확인형까지의 편입 기준점과 그리고 눌려졌을 때 손절 범위까지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진호생명과학의 상한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12만 원대 형성돼 있던 이 상승 장학 확인형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여기서 뜨고 난 이후에 12만 원대에서부터 결과적으로는 16만 6천 원까지 30%를 넘어서는 그런 강세 흐름이 연출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뒷부분에 교육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돼. 이제 선착순 이제 40여 명도 안 남았어요.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이런 종목군들 온라인상에서 제대로 교육받으시고 노란톡에서 제대로 교육받으시고 동영상 교육받으시고 자료 받으시고 함께 하셔서 목요일에 시온스 글로벌처럼 그냥 상한가 랠리 HMM처럼 폭등 랠리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강세 흐름 잡아내실 분들 찾아 들어오십시오. 다시 한번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저희 윤정도 전문가님이 함께 하시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제 여러분들 입장 가능하신 자리가 30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금 생방송 중에만 이 오픈 채팅방 무료로 열어놓고 있고요. 방송 끝나면 오픈 채팅방도 닫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선착순 안에 얼른 드셔서 지금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셔야 이 각종 혜택들 그리고 자료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혜택과 자료라는 게 어떤 거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바로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도서 자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캔들 자료 매직 계산기 또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교육 또한 추가로 계속됩니다. 오늘 밤 11시 10분 오늘 밤 11시 10분에 온라인 무료 교육 강의 또한 진행해주시는데요. 교육 강의 링크 이 오픈 채팅방에서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얼른 입장하셔서 이 혜택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출석 체크 한 번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출석 체크 키워드 교육의 힘. 교육의 힘입니다. 네, 교육의 힘 아주 어마무시하죠.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의 교육 받으신 분들 이미 차익 실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있지 않으시다면요. 얼른 입장하셔서 교육의 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의 힘 여러분들 모두들 출석 체크 잘 해주시고 있으시겠죠? 자, 확인해 볼게요. 네, 이제 정말 남은 자리 얼마 없습니다. 선착순으로 입장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이 혜택 원하신다면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방송 시간 마저 윤정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자,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런 HM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MM에 대한 실적 부분도 그것도 교육이죠. 실적. 2조 3천억에 달하는 그러한 순이익의 기준입니다. 컨센서스가 2조 3천억까지 나와요. 지금 시가총액이 뭐 13조 수준인데 6배 수준의 PER. 그것만 놓고 보면 저평가 기준은 잡을 수는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요. MSCI에 편입된다는 거, 모건스탠 쪽에 예? 운영하고 있는 지수 기준의 종목으로 편입이 된다. 언제? 5월 기준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외국인들 벤치마킹 수급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 교육. 거기에요.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갭에 대한 교육. 거기다 또 목표주가 또 설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매집에 대한 교육. 매집. 매집 교육 잘 받으셔서 LG전자 같은 경우 상한가 잡아냈었고요. 거기에 추세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의 추세 교육. 변동성에 대한 변동성 교육. 와우, 어마어마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이 HMM의 오늘 기준에서의 교육은 어떤 내용일까요? 두 가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180% 수준의 이러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근거 요인은 거래량 부분이 계속, 거래대금 부분이 계속 어떻게 해요? 거의 매일매일 거래대금 기준이 20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관심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죠. 거래대금이 최소 2천억 이상이 돼야만 20위 안에 겨우 진입할 수 있어요. 2천억 이상이 돼야만 겨우. 그리고 5천억 이상이 돼야만 겨우 5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5천억 이상이 돼야만. 근데 HMM은 최근 들어서는 뭐 계속해서 3거래일 만에 또 20% 올랐어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력주 이외에 해운주를 HMM을 안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HMM의 기준, 해운의 기준을 잡는다면 해운의 발주에 의해서 조선의 수주. 조선은 그러면 해운 대비 두 번째 기준이 되겠죠. 세 번째 기준은 철강이 되겠죠. 상승 유례 크기도 해운이 HMM이 가장 높았죠. 그런 HMM을 어제 오늘 계속해서 26일날 개장 전에 27일날 개장 전에 그리고 28일날 00시 05분에 야간 심야 교육에 오늘도 23시 10분에 교육해서 이 HMM이 내일 기준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오늘 기준에서도 장중에 9시 38분에 노란토 국민톡에 와 계시면 동영상 교육에 동영상 교육에 1분봉 기준의 거래량 30만 주를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3만 8천 원의 지지 및 3만 9천 8백 원 돌파. 결국 3만 8천 원 지지 받고 돌려서 3만 9천 8백 원 수준으로 다시 들어올려놨죠. 내일의 흐름은 또 내일 또다시 주봉의 기준의 갭에 4만 1천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또 들여다볼 수 있다. 이걸 뭘로 동영상으로 여기 이렇게 올려드리고 텍스트로 기준 잡아드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이렇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자 매직 계산기 한번 가봅시다. 매직 매직 계산기는요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매직 계산기는 장중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뺨 뺨 그렇게 해서 무엇을 기준 잡아드려요? 매직 더 가져갈 수도 있고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월요일에 10% 이상 등락 범위를 일단 1차적인 오버슈팅으로 잡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범위에 고점 대비 2, 3% 밀리게 되면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자. 매직 나 장중에 매직 계산기 올려줘서 차익 실현 좀 잘하게 해주세요. 어제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오늘 재차 들어갈 자리죠. 오늘 재차 27,000원 넘길 때 따라붙었다면 어제 그렇게 교육해드린 27,000원의 중요성 따라붙었다면 오늘 거의 뭐 10% 가까운 그런 수익이 또 발생된 거죠. 그런 기준의 매직 계산기를 활용한다면 매직 39,800원 개장 초에 찍고 늘렸어요. 그럼 절반의 차익 실현. 추가적으로 늘렸어요. 전량 차익 실현.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만 원 전후에 전량 차익 실현 기준이 잡힌다. 39,000원 전후에. 근데 뭐 종가 기준이 39,000원대 초반이에요. 오히려 차익 실현하고 나서도 더 위에 있습니다. 다만 매직 계산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고점을 자꾸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재편입의 기준을 잡더라도 100만 주 때 훌쩍 넘어가던 프로렘 매수가 80만 주 수준으로 내려와 있을 때 그렇게 미끄러져 있을 때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되돌리는 흐름에서 또 들여다보는 다시 얘기해서 UBS 증권 한투 증권의 주도력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7시 10분에 야간 교육에 또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조금 전에 보신 한투 쪽에서의 매도. 나중에 다시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매수량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5위 안에 안 들어와서 그래요. 순위가. 그래서 뭐 순매도 180만 주처럼 보여지는데 다 팔지는 않았을 겁니다. 매수도 일부 있을 거예요. UBS는요. UBS의 기준에서 마찬가지예요. 213만 주를 다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매도가 일부는 있을 겁니다. 다만 주도 창구 1위 업체에서 UBS에서 매수하고 한투에서 매도를 하고 그 엇박자의 흐름이 버거우면 누적적인 수급만을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하자. 결론적으로 이 누적 수급에 대한 부분 이게 몇 년도 자료예요? 이 도초 자료가 이게 몇 년도 겁니까? 2007년도. 매집주에 대한 자료도 좀 주세요. 요 자료 전부 주세요. 요 자료 공부해서 좀 우리가 수익 좀 한번 내봅시다. 이렇게 공부해서 수익 낸 종목이 어떤 게 있나요? LG전자 얼마에 97,000원. 그리고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얼마까지 밀려요? 92,000원대. 근데 그때 당시에 915만 주. 주식 수가 얼마야? 1억 6,360만 주짜리입니다. 1억 6,360만 주짜리에 915만 주. 얼마? 5.5%의 매집. 금액으로는 얼마요? 7천억 원의 매집. 7천억 원에. 그렇게 돼서 결국은 매집 평균 단가 8만 원 대비 얼마 움직여요? 5.5%니까 이 정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30에서 50. 그럼 목표 주가가 10만 4천 원에서 12만 원 수준까지. 결국은요.
이때 기준의 상한가 상상상 상상상 한번 빨리 갑시다. 상상상 LG전자 왜 상한가 못 가니 갈 수 있다 이런 극대형주에서 상상상 1월 8일 날 현대모비스 요즘 힘들지만은 현대모비스의 1월 8일 날 상상상 이러한 장중 상한가까지도 그렇게 해서 이런 매집이 돼 있고 추세가 돼 있고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그런 흐름 나옵니다. 지난해 8월 9월 10월 달에 LG전자 눌려있으니까 아니 왜 LG만 못 가요 삼성도 가고 하이닉스도 가고 다 가는데 왜 LG만 못 가요 한방에 상한가 상상상 그 흐름이 매집을 통해서 나타났답니다. 결론적으로 HMM을 상한가 보내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매집의 기준에서 놓고 보신다면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 추세 범위를 잡아낼 수 있다. 엄마 여기 갭도 있네 그럼 갭 교육도 받아야죠. 자 우리가 매직 교육 받았어요. 지금 이 자료도 받고 갭에 대한 교육 자료도 받으실 분들 빨리 들어오십시오. 선착순 50분만 더 받겠습니다. 선착순 50분 빨리 들어오셔서 목요일에는 휴원스 글로벌처럼 쌍학과 그리고 HMM처럼 그냥 폭등 랠리 잡아가십시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캐스터 권혜연입니다. 자, 저희 이제 남은 방송 시간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전문가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 있는 인원, 그 자리 50자리까지 늘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얼른 입장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방송 마감되면은 이 오픈 채팅방 입장문도 닫히니까요. 지금 얼른 입장하셔서 캔들 자료, 도서 자료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 우리 전문가님께서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쉬시지도 않고 하루 세 번씩 계속해서 교육자료 나눠드리고 있고요 종목 선물들 꾸준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각종 자료와 혜택 그리고 추가로 이어지는 교육들까지 여러분들 모두 챙겨가시려면 오픈 채팅방 얼른 입장해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번호 윤정도 샵 33 윤정도 샵 33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찍기만 하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른 입장하셔서 선착순 안에 드셔서 각종 혜택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이제 우리 윤정도 전문가님 모셔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HMM은요 모든 교육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교육 내용이. 이 HMM의 기준에 이 수익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 그냥 좋아요. 또 지금에 와서 좋아요 이게 아니라 그랬죠. HMM 같은 경우에 이 거래대금이 거의 세 달 동안에 20위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 달 동안에. 앞으로 그러면 이런 종목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두 번 다시 이런 종목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노란톡에 오셔서 개장 전에 또 심야 교육 때 기준거래량 전부 받아내시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1500만 주가 일단 실려야 돼요. 1500만 주가 안 실리면 쉬어가야 됩니다. 장 끝나고 1500만 주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별로의 거래량 기준 그리고 양봉의 흐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주가 설정 보면은 이렇게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41,000원. 그 41,000원을 어떻게 설정하는 건데 그걸 배우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매직 계산기도 활용하고 그리고 요 흐름의 이 갭에 대한 돌파 갭에 대한 기준도 설정하시고 일반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에서는요. 급진 갭이 발생할 때 어떻게 된다?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끝이라니까요.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이런 자료들 사실상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셔도 보실 수 있고요. 시중에 포털을 뒤지셔도 일부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윤정두가 가장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급진갭의 경우는 중간갭 혹은 측정갭이라 불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료만 받아서 읽어만 보셔도 돼요.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거 이렇게 봐서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실 수밖에. 이걸 교육을 받으시고 수익을 내시라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전 우리나라 전 도서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왜?
금융투자협회, 교과서적인 금융투자협회 자료에서, 도서에서, 자격증 시험 보는 책에서 급증갭이 발생하면은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 끝. 목표주가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대처하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게 끝.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32년 동안, 34년 동안 주식한 윤정두가요. 22년 동안 여러분들께 공중파 또 케이블 경제 TV 지금 프로필만 쫙 나오죠. 멘토링 서비스 쫙 해드리면서 실전 투자 대회 몇 번이요? 8차례 우승합니다. 그 8차례 우승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책 12권 쓰죠. 그 책을 교재로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서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대학교 강의 한국거래소 2005년도에 초청 강의 그 자료를 이제는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급진갭의 목표 주가 돌파갭의 목표 주가 그리고 성골 반전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정확하게 그냥 기분 좋다고 얼마 갑니다. 남의 거 훔쳐보고 애널리스트 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써놓은 거 훔쳐다가 이거 목표 주가 이만큼 해요. 이런 말장난이 아니라 예? 명확하게 정형화된 데이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여기서도 보시면 갭 딱 그려놓죠. 여기서 이번 주, 이 주간에 이걸 넘기면 이때가 지난주 그죠? 이 주간에 이걸 넘기면 돌파 갭이 됩니다. 요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못 넘기더라도 그 다음 주, 이번 주가 되죠. 이번 주의 흐름에 연출이 되면은 거기서의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즌4의 26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9시 8분이에요. 26일 9시 8분 기준에 갭 크기 높이를 잡아드리고 요 기준이 36,000원대이다. 근데 이 부분을 넘겨놓을 수 있는 추가적인 요 돌파 갭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목표 주가는 41,000원까지 상향합니다. 요 그림이 요 그림이죠. 이 그림이 주봉 차트입니다. 요 라인까지 36,000원의 기준이 되죠. 여기를 넘길 때 갭이 하나 더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갭이 하나 더 나와주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언제 26일 날 잡아드린 요렇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된다. 근데 요 부분이 추가적으로 오늘 야간 교육에서도 또 잡아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요 고점 라인을 넘기는 돌파갭이 아주 이쁜 아주 정형화된 돌파갭이 싹 나왔죠. 그러면 요 기준점에 직전의 흐름에서의 주요 라인 지지 라인 또 주요 형성 라인 대략 26,000원 또 34,000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8,000원의 흐름이네요. 그럼 얼마예요? 42,000원까지도 41,000원 42,000원이 뭐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다. 자, 한 번 더 갑니다. 갭갭갭 갭갭갭 지지지 갭갭갭 지지지 빨리요. 그렇게 해서 이 자료도 빨리 주세요. 갭갭갭 지지지 이 자료도 빨리 주세요. 아우 욕심쟁이들 우후후 그냥 어? 이 자료들 따달라 그러면 윤정도는 뭐 먹고 사나? 그래도 다 뿌려드립니다. 무료로 다 뿌려드립니다. 대신에 선착순입니다. 앞으로 이제 30명도 안 남았어요. 20명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23시 10분에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께 이 교육을 아주 깊이 있게 교육해드리면서 내일 당장 휴원스 글로바처럼 그냥 개장 전에 드렸는데 상한가 가는 종목 남들이 다 혀를 내두르죠. 아니 어떻게 개장 전에 상한가 종목을 2300개 종목 중에서 어떻게 개장 전에 상한가 종목 한 종목 줄 수 있어? 와 대단한데?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소름 돋는 교육의 힘. 그리고 HMM처럼 그냥 이거 뭐 실적 좋아해 이거 좋아해 그게 아니라 아주 정형화된 내용으로 기술적 분석까지 당연히 실적 개선법부터 목요일에도 이런 종목 잡아내셔야겠죠. 자 23시 10분에 교육 온라인상에서 받으시고 또 새벽에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녹화방송 보시고 목요일에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